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아, 이승만 영화, 거짓말 영화, 건국전쟁. 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4.19 의거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교육 덕택에 학생들이 자각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19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데 이제는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인 3.15 부정선거 역시 이승만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 4.19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인 3.15 부정선거. 그런데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건국전쟁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어차피 당선이 되니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박사와 무관하다. 이승만 박사가 출마할 때 자유당은 이기붕, 민주당은 장면인데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자유당이 이승만 정당이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는 잘못된 걸 인정하자. 그러나 이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박사를 4.19 혁명으로 끌어내리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논리를 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960년 대선이 3월 15일에 치러지는데, 대통령 후보로 자유당은 이승만, 민주당은 조병옥이에요. 근데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당시 선거법상, 만약에 이 정당에 대통령 후보가 병환으로 사망해도 새로운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승만의 대선 경쟁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통령 후보로 56년 대선 4년 전에처럼 장면이 당선돼버리면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승만이 대통령 임기 중에 죽었을 경우 부통령이 그 직을 그대로 이어가버리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니 자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만 한다는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승만과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자, 딱 걸렸습니다. 아, 이게 자료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3월 15일 날 대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선 다 5월이었습니다. 1952년도, 1956년 대선도. 근데 왜 갑자기 3월이야?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 당시 대통령 선거는 관례적으로 5월에 실시되고 있었다고. 계속 5월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승만의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인 야당의 조병호 후보가 아파서 미국에 가서 수술하기로 한게 바로 2월 3일 날 건너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이 갑자기 선거를 3월 15일로 두 달이나 앞당겨버립니다. 왜요? 조병옥이 미국에서 2월 달에 수술 받으면 돌아오더라도 그거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유세조차 못하겠죠. 대선을 빨리 치러야 조병옥이 선거 유세도 못하겠구나라고. 이게 이승만이 꼼수인 거 아닙니까? 3월 15일로 대선이 결정된 것 자체가 이승만이 장난질한 거 아니야? 그래서 농번기를 피한다라고 하는데 과거 두 차례도 다 5월달에 치러졌고 5월에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핑계였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농번기를 피하면 7월로 미뤄도 민주당은 7월로 미루자라고 합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은 다 8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월에 대선 치러도 충분한데 이승만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아예 설명을 해놓습니다. 요는 야당 후보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조병옥이 미국에서 수술을 받던 중 급수한 것이다. 일단 3.15 부정선거 3월 15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이승만의 꼼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론. 와, 여러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몇 달간 아주 여기저기 군수, 시장, 경찰서장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수십 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19 그 이후에 최인규 관련 법정 기록물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나 볼게요. 어떤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 대통령으로 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959년이니까 조병옥이 죽기 전이잖아요.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놓고 봐라. 콩밥은 먹어도 내가 먹고 징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입수행을 위해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내무부 장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명령과 더불어서 사할 사전투표.
그러니까 이승만이건 이기붕이건 약 40%는 미리 표를 확보해놔라. 그래서 미리 투표를 해놔라. 그걸 선거함에 집어넣어놔라. 3인조, 5인조, 3명, 5명씩 손을 잡고 가가지고 너 서로 이승만 찍냐? 이기붕 찍냐? 서로 확인하자. 완장부대 활용해가지고 선거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왠지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되면 어디론가 끌려가게끔 그런 분위기 조장하자. 야당 창간이를 개표할 때 축출하자. 이게요, 여러분. 대선, 60년 대선 치르기 전부터 이승만 정권에서 준비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조병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죽게 되면서 이기붕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로 자행된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이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승만 담화문에 대한, 이승만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 담화에서 정 부통령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15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걸 발표한 날이 2월 13일이고 이게 참 재밌어요.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날이 2월 14일인데 2월 15일 날 조병옥이 미국에서 수술받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하루 이틀만 기다렸으면 이런 발표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런 게 기록에도 안 남았겠지. 3.15 선거에서 각각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정 부통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 안 되도록 하라. 나는 그렇게 되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 이승만이. 그런데도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4.19 의거는 오로지 3.15 부정선거 때문에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4.19 혁명이 일어난 걸 이승만과 결부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기에 영화가 예를 씁니다. 3.15 부정선거조차도 분명히 이승만이 관련이 있지만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진압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무능하게 진압했냐는 것도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이지 않나요? 그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담화문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4월 15일 오전, 그러니까 4.19 의거 일어나기 직전이죠. 특히 여러분,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죠. 마산 시위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산 일보에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하냐면, 이런 게 신문에 실리느니 마산 시민들이나 이걸 본 전국의 시민들이 기가 막히지.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나 이런 일을 한다면 가진 가탄할 것이다. 멀지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4.19 의거, 3.15 부정선거 다시 치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부터 있었던 2.28 대구 시위라든지 마산 시위라든지 4.19 혁명에 참여했던 그 많은 민주시민들이 전부 다 멀지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선동하여 난동을 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놨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다. 강경 진압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주의해야 할 건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깨워가지고 선동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건 코미디죠. 왜? 4.19 그 자체가 이승만 정권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을 자각해서 그 자각한 학생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승만이 4.19 그거를 셀프 4.19 한 거다. 4.19 그걸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운 게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여기는 이승만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선동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로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방임한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앞으로 그렇지 않고 각오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참석치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난동을 일으켜서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니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들고 일어난 시민들에게 공산당의 책동에 말려들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승만이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겨우 이따위였으니 4.19가 일어나고 자신이 하야 해야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임오군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882년. 보통 임오군란을 이야기하면 임오년에 일어난 99인들의 반란,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한 차별대우와 쌀을 1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 급료를 13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보통 봉기했다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와 민비정권의 무능, 부정, 부패 때문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4.19의 이유가 오로지 3.15 부정선거 때문입니까?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무능, 부정, 부패가 이게 10년 동안 농축됐다가 확 하고 타올랐던 게 4.19 혁명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마나 이승만 정권이 무능했고 부정, 부패했는가를 다 이야기하자면 이것만 갖고 영상을 따로따로 하나씩 찍어야 됩니다. 와, 이 개새끼입니다. 진짜 특무대 대장 김창룡
색칠 칠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탄압했는데 얘가 어디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지 한번 좀 찾아 제가 숙제내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김구주석 씨의 한 인간이죠. 안두희가 김구를 죽이고 왔을 때 김창룡이 안두희에게 안이사 수고했어. 육군 소위 따위가 감히 김구를 죽였는데도 징역 얼마 살지도 않고 풀려나와서 나중에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대령까지 있다가 나중에 방산업 해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봅니까? 이 곽영주 지금 같으면 경호처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거의 이승만의 양아들인데 나중에 다 사형당하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금 이정재 정치깡패 나는 깡패일 싶다. 박정희가 죽이죠. 이런 인간들 다. 얼마나 부정부패했습니까? 이승만과 이기붕 일가입니다. 이게 지금 좀 옮겨볼게요. 보시면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이 이기붕 부통령인 적이 없다. 56년 대선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당선되지 못했죠. 장면에게 밀렸고 60년 3.15 부정선거에서 당선은 되었지만 취임 못했으니까 이 이기붕 이승만 근데 이들에게 양자로 자기 큰아들 이강석을 주죠. 이강석이 4.19 의거가 일어나니까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죽이고 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기붕과 이 박마리아 진짜 우리 역사상 여성으로 치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악질 친일파들이죠. 이들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그 부정부패와 무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승만의 민간인 대량 학살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만 민간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으니까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에 진짜 나라가 오히려 공산화 될 뻔했었던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도 제가 마침 이렇게 판이 깔아졌으니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9군은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때문이었고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날 때 이렇게 강경 진압함으로 인해서 이 마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김주열이 죽게 되면서 김주열이 얼굴에 철탄이 처박힌 채 고기 잡는 그물에 돌과 함께 늦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 마산 앞바다에 혁명적 물고기도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김주열 시신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도화선이 된 건데 그건 전부 다 이승만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인 거죠. 그래서 4.19건은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여권의 무능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의 총합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난 봉기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화 공전쟁의 또 다른 거짓말 하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